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한전과 횡성군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횡성 주민들은 횡성과 인접한 홍천 지역 내 추가 경과지 선정을 철회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한전은 입지 선정 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추가 경과대역을 철회하라! 횡성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백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동해안에서 신갑형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최근 선정된 홍천 지역 내 추가 경과지가 횡성과 인접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교묘하게 아마 횡성 군민들을 얕보는 것 같아요. 횡성군하고 사전 협의 없이 어떻게 보면 기만해가지고 백지화를 원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횡성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추가 경과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심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추가 경과지 선정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성군이나 이쪽에서 그 무효소송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뭐 거기에 대응할 뿐이지 뭐 그런 다른 건 없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추가 경과지 철회 없이는 한전과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진행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